이번 특종은 고양이의 왕성한 호기심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레이크 오스 위고에 사는 샌디 마틴, 마이크 마틴 부부. 아내 샌디는 올해 2월 집안에서 반려묘 릴리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릴리, 이리 와야지. 아니, 얘가 불러도 안 오고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반려묘 릴리가 돌연 무언가에 홀린 듯 벽면에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 한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뭐 꽂히면 계속 보거든요, 고양이. 그죠? 뭐 벌레 같은 거 봤나? 근데 동물들이 약간 예지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뭐 개구리가 막 뛴다든지 새가 낮게 난다든지. 저 릴리도 뭔가 그런 감을 챈 게 아닌가. 지진감지. 네, 뭔가 위기를 착 미리. 릴리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의 정체는 바로 벽난로와 연결된 가스 밸브. 한참을 가스 밸브 근처에서 냄새를 맡는 릴리를 본 샌디는 뭔가 이상한 것을 직감. 아, 오늘따라 얘가 왜 이러지? 아,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건가? 자신이 직접 냄새를 맡아봤지만 그 냄새가 너무나도 희미해서 이게 가스 냄새라고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릴리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샌디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즉시 가스 회사로 전화를 걸어 반려묘 릴리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전원을 끄세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두셔야 합니다. 곧바로 마틴 부부의 집을 찾아 점검해본 결과 마틴 부부의 집에서 가스가 위험 수준으로 누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늦었더라면 가스 폭발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야, 고양이 덕에 살았네. 정말 그런 거예요. 와, 진짜 릴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릴리 덕분에 산 것도 있는데 저 행동을 그냥 무심히 지나갔다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했을 뻔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반려묘 릴리는 몇 개월 전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백혈병을 앓다가 부부를 통해 입양된 고양이였습니다. 은혜를 갚았네. 우리가 릴리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릴리가 저희를 구해준 거였네요. 조상신이 돌본 구사일생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사장님이 돈줄 난 이유? 올해 5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 매출이 계속 떨어지네. 진짜 이거 그만해야 되나? 올 초부터 계속된 매출 하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된 A씨. 생활비도 부족해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이게 또 잘 안 되다 보면은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요즘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또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죠. 게다가 직원들 있지, 가족들 있지, 얼마나 또 마음이 또 힘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A씨는 진지하게 쇼핑몰 폐업을 고민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5월 29일 토요일 오전부터 네, 아, 현무 고객님 지금 주문이 밀렸는데 곧 배송해 드릴게요. 아유, 네, 석준 고객님 그 상품은 지금 재고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주문량이 급증!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고요. 뭐야? 영문도 모른 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주문량에 A씨는 고객들에게 배송 지연 안내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셀럽이 뭐 하고 나왔나? 방탄소년단 누가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 그치? 정말 감사하죠, 그러면. 그럼 뭐 완전 난리 나지. 뭐야? 자, 이 폐업의 기로에선 A씨가 구사일생 대박난 사연! 암투병 중이라 도움이 될까 해서 구매했네요. 나무향이 진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주문량이 급증하기 이틀 전 암투병 중인 고객이 A씨 쇼핑몰 제품을 구매한 후 남긴 리뷰가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진 건데요. 저거 캡처돼서 엄청 돌아다녔겠네, 저 리뷰가. 아니, 저는 플러스 알파로 뭔가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자, 정확히는 이 암투병 고객의 리뷰에 사장 A씨가 남긴 댓글이 화제였습니다. 이게 좋았구나. 이 마음을 울렸구나. 고객님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에 작은 선물 하나를 보탰습니다. 폐업을 고민할 만큼 저희 역시 어려운 사정이라 비싼 값을 고객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의 가격은 1K입니다. 저렇게 썼다고요? 저 리뷰를 보고 사장님이 댓글을 저렇게 달았어요. 이게 이제 그냥 건강의 식을 기원하면 보내드린 거네요. 아우, 너무 훈훈하다. 아유, 돈으로 혼나셔야겠네.
그렇습니다. A씨가 남긴 훈훈한 댓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화제. 게다가 A씨가 평소 여러 단체에 꾸준히 기부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감동을 더했고요. 진짜? A씨를 응원하기 위해 일명 돈줄 내러 온 누리꾼들의 주문이 폭주. 폭주. 덕분에 A씨는 폐업의 기로에서 구사일생 대박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이건 좀 믿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어떤 광고나 무슨 캠페인을 봐도 마음이 안 움직여도 이것만 봐도 좀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참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조상신이 돌본 구사일생 19, 12위 공개합니다. 기적이라 불리는 모모. 2019년 10월 미국. 리사는 뉴욕주에 위치한 올버니 노스매닝 대로에서 여유롭게 운전 중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와 부딪힌 듯한 충격에 그는 곧바로 차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급히 차에서 내려 확인을 했지만 범퍼만 훼손이 되어 있을 뿐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음? 차에 충격을 느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무슨 방지턱 넘었나? 아니, 그래도 그 충격이라면 어디 긁히는 소리가 났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리사는 의아했지만 뭐 공 같은 곳에 부딪혔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요. 혹시라는 마음에 인근에 있는 정비소를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다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던 중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에 리사는 다시 차에서 내려 소리가 나는 쪽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 번호판 아래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리사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누가 쳐다봐? 자, 범퍼와 그릴 사이에서 있던 것은 바로 시바견 한 마리였습니다. 부딪히면서 꼈구나. 꼈어. 야, 너도 진짜 로또 사라. 야, 어떻게 저기 껴? 아니, 저럴 확률이 있어? 진짜 개도 로또 사야 돼요. 네. 근데 개는 무사합니까? 자, 사실 리사의 자동차와 부딪혔던 건 저 시바견 코코였습니다. 자, 교통사고 발생했을 당시 코코가 부서진 범퍼와 그릴 사이로 정말 우연히 몸이 싹 끼어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렸던 리사가 처음에 차 주변을 확인했을 땐 코코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사고 이후 코코는 범퍼와 그릴 사이에 꽉 낀 채로 무려 45분이나 달리는 차 안에 갇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였고요. 아이고. 천만다행으로 리사가 코코의 이 신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 게다가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코코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차에 갇히고도 다리에 골절상만 입었을 뿐 아이고. 무사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행이다. 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코코를 치료한 수의사는 코코의 몸이 범퍼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정말 기적의 개예요. 라며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쟤는 살팔자다. 저기 차에 쳤는데 저렇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코코야, 앞으로도 차 조심, 건강하게 잘 지내렴. 조상실이 돌본 구사일생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위기 탈출, 소년의 모모. 올해 1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친척들이 모여 한 산에서 스노우모빌을 타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후 4시경 모든 가족이 집결지로 모였지만 17살의 소년 로버트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이거 되게 걱정될 텐데. 그렇죠. 자, 구조대까지 구조에 나섰지만 날이 저물며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자, 그런데 로버트가 실종된 곳은 평소 지형이 험하기로 유명한 데다 기상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곳이고요. 밤이 되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자, 평소에도 조난 및 사망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 6시간이 지난 밤 10시 30분경 정말 다행히도 실종된 로버트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이구, 이거 정말 다행이네. 근데 이게 지금 저 동네가 밤에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면서요. 그러면 아, 그럼 진짜 힘들어요. 그럼요. 털끝 하나 안 다쳤다면요? 아주 무사했습니다. 어디 갔던 거야? 자, 로버트가 한겨울 산에서 조난을 당하고도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소년의 놀라운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눈 속에 동굴을 판 거예요? 더 춥지 않아? 아니지, 이글루가 있잖아요. 저게 단열이 잘 된다고. 아, 단열이 된다. 아니, 근데 저걸 했다고? 17살의 소년이? 아니, 저거 무슨 저기 뭐 특공
특공대 훈련할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비군 훈련 때도 안 배운 거 아니야? 저거를 어떻게 해? 정말 놀랍죠. 로버트는 자신의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혼자 저걸 했다고? 그렇습니다. 먼저 주변 지형을 전혀 모르는 자신이 함부로 길을 찾아 나섰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 그래서 자신의 스노우모빌을 일단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옮겨놨고요. 똑똑하네. 근처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동굴을 판 뒤 스노우모빌에 있었던 비상식량을 먹으며 그 안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이야... 사실 기술을 발휘해 구사일생을 한 로버트의 장래 희망은 구급대원. 딱이다. 딱이야. 일단 면접은 무조건 통과네. 자, 그래서 평소 응급 상황과 생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미리 공부한 덕분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조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눈 동굴을 만드는 등 기술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구사일생으로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야, 저렇게 하라고 훈련을 보내도 하기 힘들겠다. 그럼, 이론으로만 배워도. 그러니까요. 실제로 응용하기 힘들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혼자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 패닉에 빠져서.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무섭죠. 와, 근데 이 친구 진짜 대단하다. 네, 구조대는 침착한 판단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한 로버트의 기지를 두고 소녀는 겨울에 생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이분은 진짜 구조되는 데서 여러 사람 목숨 더 살리실 것 같지 않아요? 조상신이 돌본 구사일생 19, 11호 공개입니다. 모모 끝에서 구조된 사람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레이디버드 호수. 이 호수는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치를 자랑해 잔잔한 호수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카약이나 보트 체험이 인기인데요. 올해 6월 10일 엠마와 올리비아는 친구 두 명과 함께 보트를 빌려 레이디버드 호수에서 물놀이에 나섰습니다. 아, 여기 뷰 대박이다. 근데 너 남친이랑 요즘 문제 있어? 아니, 얼마 전에 남친 때문에 진짜 화난 일이 있었잖아. 좀 들어볼래? 아, 짱나 진짜. 네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 삼매경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아! 여기가 대체 어디야? 아, 살려주세요! 한참 보트를 타고 여유를 만끽하던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건 드넓게 펼쳐진 호수의 전경이 아닌 낭떠러지였습니다. 뭐야? 저 완전 인디애나 존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저 어떻게 저거? 이들이 탄 보트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이곳은 레이디버드 호수에서 이어진 롱혼댐의 가장자리였는데요. 어쩌다 이곳까지 왔느냐? 보트가 댐 쪽으로 흘러가는 동안 엠마 일행은 수다 삼매경에 빠져 방향 전환을 알리는 부표를 미처 보지 못했고요. 그 사이 보트가 댐으로 진입. 뒤늦게 엠마 일행은 보트 방향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유속기강에 실패. 점차 댐의 낭떠러지 쪽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네 명 있는데 한 명도 그걸 못 본 거야? 수다 떨면 답이 없어요, 진짜. 자칫 잘못하면 11m 높이에서 곤두박질할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와, 미치겠다. 이 줄 던져줄 테니까 배에다 꽁꽁 묶으세요. 얼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트 렌트 회사의 다른 배가 도착. 다가오는 보트의 물살에 엠마 일행의 보트가 떠밀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근했고요. 급류에 휘말리지 않을 만한 거리에서 엠마 일행이 탄 배에 밧줄을 거는 데 성공. 생명줄과도 같은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벌벌 떨고 있던 엠마 일행은 이후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안전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게 왔으면 그냥 떨어졌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밀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추락하는 거잖아요. 와, 미치겠다. 그러니까 배가 또 접근할 때 배한테서 파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파도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조심하게 접근을 한 거죠. 아유, 다행이다. 조상신이 돌본 구사일생 19, 9위 공개합니다. 추락 도중 하늘이 내린 모모. 올해 3월 멕시코,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의 유적지를 찾은 남성 다비드. 와, 여기 정말 멋진데? 근데 이렇게 넓은 곳을 언제 다 둘러보나? 그는 들뜬 마음으로 약 30m 상공에서 유적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된 다비드.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 있어요? 매달렸어? 오이, 뭐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올라가는 순간 잘못됐나 보다.
갑자기 열기구 바구니 반쪽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하며 순식간에 미끄러진 다비드.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그는 가까스로 열기구 가장자리를 붙잡았고요. 다비드는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오직 자기 힘으로 수십 미터 상공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아니 몇십 미터 상공에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매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호주 가서 열기구를 타봤는데 열기구가 되게 조심조심 날아가긴 하는데 그냥 바구니 안에 있어야 돼. 안전장치가 딱히 있진 않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문이 덜컥 열려버리면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저거 8인 빠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 미국 열기구 추락해 16명 사망. 2013년 이집트 열기구 추락해 19명 사망. 2012년 뉴질랜드 열기구 추락해 11명 전원 사망. 아유. 열기구 추락 사고는 곧 탑승객 사망으로 이어지는 정말 위험한 사고인데요.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급하게 열기구와 연결된 로프를 붙잡아 열기구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요. 다비드가 추락할 것을 대비해 바닥에 안전 시트를 깔았습니다. 근데 건물 아래도 아니고 열기구는 움직이기 때문에 뭐 깔려있다고 해도 어디로 날아갈 줄 알고 그냥 어디로 떨어질 줄 알고 바람 타서 옆으로 쓱 흘러가잖아. 그럼. 그런데 말입니다. 다비드가 열기구에 매달린 지 2분가량 지났을 무렵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어떡하냐? 와! 아! 지금 놓친 거지? 놓친 거 팔에 힘 빠진 거야. 저기 오래 못 있어. 아 근데 지금 오늘 다행히 주제가 구살생이에요. 그렇죠.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는 나쁜 결말은 아닐 거야. 나쁜 결말은 아닐 거야. 오늘 주제 죽음 아니죠. 자, 죽음 19 아니죠 오늘. 그 직후 영상도 보시죠. 뭐야? 야 이거 영화라고 해도 개연성 없겠다 이거. 저 공중 뭐 고개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액션 배우 아니고요.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심지어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돌고 있었잖아. 네. 근데 눈앞에 줄 딱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개쇼 아니냐고. 그걸 잡은 거 아니야. 이게 확률이 도대체 몇 프로야. 로또보다 없지 이건. 저는 이런 상황은 빈디젤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빈디젤도 얼마나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하겠어요. 열기구에서 추락해 공중에서 구른 다비드는 정말 극적으로 추락하기 직전에 열기구에 연결된 로프를 붙잡았고요.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1위가 아니냐? 난 그래서 2위 생각했다니까 정말로 이거는. 빰빰빰빰빰 거의 그거 아닌가요 지금? 빠라밤. 아이 빠라밤도 시나리오 이렇게 써오면은 그래. 빽이야. 저분 한번 인터뷰해 보고 싶다. 눈앞에 그 줄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어땠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